불박사가 우회전할 건데요. 여기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입니다. 네, 보행자 신호지만은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죠? 우회전해서 2차로 쪽으로 이제 1차로 쪽으로 갈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오토바이 지나가고. 자, 나 이제 우회전해서 1차로 쪽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오, 뭐가 있다! 오! 에헤이, 자전거가. 멈췄는데! 자전거 어디서 와요? 자전거가? 없어요. 보행자 없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우회전. 아, 근데 자전거가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려고. 자전거 역주행으로 빠르게. 나 멈췄는데! 예. 자전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인데 왜 거기 멈춰 있었어야지? 왜 왔어? 그러면서 블박차 잘못이래요.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횡단보도에 녹색이라서 예 잠깐 있었다가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계속 쭉 가는데 오 자전거 갑자기 그럼 난 멈췄어요. 근데 부셨어요. 저는 역주행 자전거 있을 걸 생각 못했죠. 저는 자전거 100%로 생각했는데요. 근데 왜 계속 안서 있었냐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계속 서 있었어야 돼라고 얘기한대요. 제가 잘못이 있나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잘못 없다는 의견이 100%입니다. 저렇게 달려들면 잘못이 있을까요? 아. 혹시 아직까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니까 사람 끼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회전하더라도 좀 천천히 앞을 좀 봤어야 된다. 그런 판사 만나면은 블박차에게도 뭐한 1, 20%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 너무 세게 달려왔죠? 이거요. 우리 보험사 보고 버티라고 그러세요. 버티면 자전거 쪽에서 소송 걸겠죠? 소송 걸어서 법원에서 얼마 주라 그러면 주고 그 전에 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경찰에 접수하더라도 자전거 가해 차량이잖아요. 우리 보험사고 버텨보라고 그러세요. 만약에 법원까지 가면 결과 꼭좀 알려주세요.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